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무릉교 출렁다리입니다. 경남 산청군 금사면 특리 산 81에 있습니다. 지금 똥이보감촌에 있는 무릉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지역에서는 관광을 위해 출렁다리를 만드는 것이 추세인 듯 합니다. 무릉교라고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면 무릉교 주차장으로 안내합니다. 주차요금도 입장료도 모두 무료입니다. 동이보감촌의 상징이 될 출렁다리 무릉교는 비교적 최근인 2021년 9월 14일에 개통되었는데요. 길이는 211m이며 높이는 33m가량 됩니다. 무릉교 입구에 들어서니 조망이 아주 좋아서 전망대에 올라선 기분이 납니다. 평일에다 바람이 세게 불고 차가운 날씨 탓인지 찾아온 이용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출렁다리에 비해 내부 구조물이 육각형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어 출렁다리가 아닌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 납니다. 워낙 튼튼한 구조라서 출렁다리를 건널 때 무덤덤했는데 바람이 세거나 이용객이 많을 때는 출렁거림을 느낄 수 있답니다. 무릉교 중간에서 바라본 왕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네요. 바람이 거세어 행여나 모자가 바람에 날릴까봐 조바심이 나네요. 드디어 무릉교를 완전히 건너왔습니다. 높은 곳이라 탁 트인 조망을 만끽할 수 있네요. 여기저기 크고 작은 건물을 조성한 동이보감촌이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 산세도 감상할 수 있어 더없이 좋습니다. 다시 무릉교를 건너 되돌아갑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는 것이 조금 익숙해져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골짜기에는 눈이 잔뜩 쌓여있네요. 그만큼 지대가 높다는 얘기이겠지요. 어느새 무릉교를 다 건너왔습니다. 앞쪽에는 대궐처럼 보이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받을 수 있는 명소라는 한방 기체험장이죠. 쉼터가 여기저기 마련되어 있네요. 외산문에는 기천문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소망 성취를 위한 밝은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동이전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기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이전 맞은편에 있는 이 건물은 복석정이고요. 가운데 놓여있는 큰 바위는 정기석입니다. 실패와 고통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바위라고 합니다. 국세전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세를 만드는 대왕가마를 보호하는 집이며 국세 제작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작업공간이지요. 대한민국 제4대 국세를 여기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멋진 정자가 놓여 있습니다. 임금님의 별장도 이보다 빛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치형의 통기문을 지나 돌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사재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온통 금으로 도금해 놓은 것 같아 더욱 호사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한옥이 대부분인데 언덕배기에는 풍차가 돌고 있네요. 동이보감촌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조망이 좋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몸에 좋은 기가 저절로 생길 것 같습니다. 동이전 부속 건물을 둘러보기에도 바쁘군요. 동이전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음의 힐링을 느꼈습니다. 해밀루는 고려시대 백성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던 해민국을 의미하나요? 이제 차량을 이용하여 동이보감촌으로 이동합니다. 유난히 눈길을 주는 풍차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데크로드를 따라 풍차 전망대로 갑니다. 돌고 있는 풍차를 바라보니 조금 전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이국적인 분위기가 솔솔 납니다.
전망대까지 올라왔는데 어라, 카페이군요. 와우, 아주 멋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좋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신연당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커다란 온실이 있어 가보기로 합니다. 온실이 동의보감촌답게 기와집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약초관이군요. 신비한 약초를 전시해 놓은 곳이라는 얘기겠지요. 안으로 들어서니 평범한 화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풀과 나무입니다. 하긴 주변 초목들의 99%가 한약재로 쓰일 겁니다. 다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약재로 복용하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주변에서 약초를 구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산청약초관을 나오니 재미있는 인형들이 있네요. 어릴 적 풍경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 정겹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영약이라 불리는 산삼 조형물입니다. 동의보감촌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의보감상이 있네요. 동의보감은 1596년 선조의 명으로 허준이 편찰하여 1610년 완성했으며, 우리나라의 의사는 물론 중국의 의사까지 활용해서 편찰한 것으로 병증과 치료 방법으로 구성했는데 현대적 분류 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촌 안내도를 살펴봅니다. 정말 대단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정문인 불로문을 지나갑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늙지 않는 불로초라도 있을까요? 이내 엄청나게 큰 건물이 나타나는데 엑스포 주재관입니다. 동의보감촌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핵심 건물이지요. 2013년에 동의보감촌에서 세계전통의학 엑스포가 열렸었는데 2023년에도 이곳에서 다시 열리나 봅니다. 입구에 입장료가 표시되어 있지만 무료 입장이었습니다. 대신 QR코드로 접종 완료를 확인해야 입장할 수 있답니다. 첫 전시관에는 자연의 숨은 주인인 곤충 이야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곤충은 지구상 동물 중에서 종류와 개체수에 있어 단연 으뜸이지요. 풍뎅이나 하늘소 같은 곤충을 잡으면서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아이스맨 웨지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웨지는 알프스의 빙하에서 발견된 약 5,300년 전 남성 미라이지요. 약초를 이용할 줄 알았다고 하니 의학의 기원은 어디까지일까요? 전시된 수석을 잠시 둘러보고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전통의학이 소개되어 있군요. 인간은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오면서도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나 봅니다. 혹 이 중에서 인류를 구할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약초 향기 체험 코너도 있지만 실제 체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다녀온 곳이 한의학 킬링파크였군요. 2층에서 창밖으로 내다본 동의보감촌 모습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가로막고 있어 일반 관람은 끝났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서 한의학 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입구에 황금 장수 거북상이 놓여있군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북이는 학과 같이 오래 사는 동물을 상징하죠. 계단을 따라 산청한 의학 박물관으로 올라갑니다. 박물관으로 가는 계단에는 인체의 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입구까지 왔는데요. 어라? 이게 뭡니까? 공사 중으로 임시휴관한다고 합니다. 엑스포 주재관에 임시휴관한다는 안내판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요. 시내 유이태 상이 있네요.
TV 드라마에서는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스승으로 묘사되었는데 동일시대 인물이 아니라서 허구라고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갑니다만 어째 번지 점프하러 가는 기분이 납니다. 여기에도 동상이 서 있네요. 생명의 빛이라는 인물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의학 박물관을 뒤로하니 동의보감촌 탐방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장생문으로 동의보감촌을 빠져나갑니다. 한의학과 현대의술이 접목되어 생명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건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